그럼 이제 할 필요 없는 거고 제가 이거를 뭔가요? 이거는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라고요? 키보드예요. 제가 요즘에 키보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키보드를 정말 되게 후진 거 같은데? 이게 막 아 이거는 박스를 원래 보관을 해야 되네. 아 그쵸? 오 안에는 좀 까리하긴 하네. 오 이게 까리하죠? 뭔가요 이거? 키컬트라고 좀 커스텀 저희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암 테스트 약간 해봐. 그렇죠, 그렇죠. 써보시고 혹시나 마음에 드시면 나중에 이런 느낌의 키보드도 써보시는 거. 근데 이게 축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스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로지텍 이건 로머지 축은 기계식 키보드로 따지면 갈축 느낌이랑 좀 비슷한 그런 키보드고 이거는 보통 쓰시는 적축 있죠. 그거에서 조금 키압이 높은 적축. 괜찮네. 한번 써볼까요? 그럴까요? 저도 이런 거 체감 잘하거든요.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뭐가 다른 거죠? 이걸 체감할 수 있다고요? 누가? 이걸 누가 체감해요? 아니 축 자체가 다르잖아요. 완전 축이 완전 다르죠. 아니, 느낌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막 약간 반응 속도. 아 반응이 저게 더 빨라요. 아 진짜요? 근데 이거는 반응 속도 체감을 솔직히 할 수는 없고 이걸 만지다가 로지텍 걸 만지면 진짜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가장 최고의 베스트는 이 키압의 느낌으로 로지텍 반응이면 진짜 최고의 상품이에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이제 스피드 은축이라고 기계식 키보드 축 중에서도 스트로크가 짧은 축이 있어요. 네. 조금만 눌려도 반응을 하는 네. 그걸로 바꾸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게임용으로 세팅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타건용? 이렇게 문서 작업하고 그러는데 약간 좀 치는 맛이 있는 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어 느낌이 딱 좋네. 어 약간 이거는 이 로지텍은 이런 느낌이지만 이건 어 톡톡 쏘네. 어 좋네. 그래서 얼마짜리 같아요? 이건 11만원? 12만원? 그 정도? 아 그래요? 예 얼마예요? 정상가요? 리셀가요? 정상가여야죠. 정상가 기준이면 한 7,800달러? 예? 한 100만원? 아 근데 키값이 너무 넘사벽이라서 비싼 게 아니고 약간 명품들이 비싼 거 있잖아요. 명품들이 비싼 것도 스펙이 좋아서 비싼 게 아니잖아요. 약간 아니, 그 그래도 무슨 7,800달러를 한다고요? 광고 받으셨죠? 아니요. 아니에요? 애초에 근데 살 수도 없어요 지금에. 그래서 아, 리셀러밖에 못 사고. 아 근데 이게 진짜 아쉬운 게 있다. 너무 완벽한데 와 진짜 겁나 무겁네 키보드가. 나 이렇게 무거운 키보드는 난생 처음 들어봐. 이게 가벼운 편이에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무거운데? 이게 한 2kg 조금 넘어갈 텐데 그리고 키압이 진짜 좋다 느낌이. 근데 반응이 이게 그거는 스트로크가 물론 절대 체감할 수 없어요 이건. 아. 일반적인 사람들이 솔직히 이거 체감하기 힘들고 바로 옆에 놓고 이제 둘 다 딱딱 눌리면서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느껴질 수 있죠 좀? 저는 딱 느껴져요. 네 로머지 축 자체가 스트로크가 워낙 짧게 쓰는 거고 솔직히 게임할 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절대 아니고 이런 거 쓰는 이유가 반응 속도 빨라라고 쓰는 게 아니고 사운드랑 키 감이 달라요. 그 이런 거 튜닝을 안 하면 울림도 있고 스프링이 찰랑찰랑하는 소리도 들리고 막 쇳 소리도 막 들리고 하는데 이게 제가 평소에 점프할 때 제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르냐. 근데 솔직히 이어폰 끼고 게임하면 본인은 탭 잘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리죠. 일단 저는 이코 키보드 20만원 이상이면 안 삽니다. 솔직한 분이다. 일단 무게는 너무 무거워. 그렇지만 무거워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왜냐 무거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쓴 거예요? 좀 알록달록하긴 하네. 그쵸. 아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그쵸. 이건 개인 취향을 좀 타겠죠. 네 이거 진짜 너무 베리에이션이 나오겠죠? 색깔 좀 나는 것. 깜짝이야. 너 원래 있었어? 언제 왔어요? 한참 전부터. 뭔 소리야 너 없었어? 언제 왔어요? 발소리도 안 들리는데? 닌자 아니에요 닌자? 살기를 죽이고 왔죠. 야 너 이거 키보드 한번 너도 한번 테스트 해봐. 이 키보드와 이 키보드의 차이점. 아 근데 이건 좀 아쉽다 나한테는. 아쉬워. 너무 누르는 느낌이 안 나가지고. 아 원래 무슨 키보드 쓰고 있어요? 커세요. 커세요 무슨 축? 적축. 반응 속도는 적축. 어때? 적축? 응. 어 이게 적축이랑 똑같은 앤데? 똑같은데 그러니까 적축인 건 알겠는데 너무 좀 약한데요? 기본 아 압이? 아 압이 일단
이 반응 속도는 어때? 그냥 뭐 나쁘지 않아? 반응 속이 뭐 다 똑같지 뭐. 이거 해봐. 어? 저거요. 아 근데 그거 너무 부드럽다. 이거는 근데 이건 별로 안 좋아하는 거고. 걸리는 건 안 좋아하죠? 네, 너무 많이 세게 걸리고 여기 딱 중간 가는 게 이거 완전 약하게 걸리고 이건 일단 반응 속도가 이거 존나 빨라. 이게 느리고 느려. 어, 느리네. 아니 쟤는 똑같은데? 아니 모르겠어 뭐. 너무 무거워. 잠깐만 키보드 매트. 아니 욕을 때려먹으면 어떡해. 키벤 잘 되네. 아 키벤 잘 되네. 아, 내가 볼 때는 일단 얘가 키보드 속도가 존나 빨라. 응답 속도가 똑같은데? 아니 얘가 좀 느린 편이고. 똑같다니까? 아니 느리다니까 얘가. 똑같다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똑같아. 두 손으로 해봐 그냥. DDDD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 좀 다 박자 맞춰서 좀. 아 너는 안 되겠다. 아 근본이 없어 얘가. 너 같은 애가 어떻게 프로게이머를 했냐? 브라티카니의 수치야 너는. 이게 안 느껴져? 이게 느껴진다고? 이거 너무나 느껴지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 뭐가 둔하잖아. 그런 거 같아. 아 진짜 와 에바야 김보현 이것도 못 느끼면 뭐 다른 걸로? 왜 네, 달라요. 입력 지점 자체가 네. 저게 1.1mm인가 그렇고 이게 네. 2mm예요. 보통 쓰시는 적축 그것도 2mm예요. 그러니까 눌렸을 때 2mm 들어가면 인식되는 거고 쟤는 1.1mm 들어가면 인식되는 거고. 아, 그건 인간이 감지 못하지. 이건데. 그쵸. 아, 손에 힘이 없나 본데 태준이 형이 그걸 느끼는 거면은. 그쵸. 아니 힘이 팍팍 들어가면은. 그쵸, 빠르게 들어가면 오. 느끼기 힘들죠. 느리게 들어가면 느리게 들어갈수록 체감이 많이 나죠. 못하는데 이유가 있다니까. 형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이거요? 네. 이것도 비쌀 것 같은데. 한 20만 후반? 20만 중반? 왜냐면 무거운 거 보니까 이게 좀 비싼 것 같아. 이런 부드러운 건데 싼 거에서 좀 느끼기 힘든 그런 느낌? 얼마예요? 판매 가격이요? 아니면 중고 가격이요? 잠깐! 20만원 조금 더 올릴게요. 어느 정도? 31만원? 31만원? 네. 한 100만원 해요. 왜요? 이게 이게? 네. 100? 왜요? 이게 뭐 비브라늄이에요 이거? 아니요 알루미늄이요. 그냥 플라스틱이고. 그치? 아 그렇긴 한데 왜 100만원이에요? 아니 100만원이라고? 왜 100만원이고? 일단 적게 만들어요. 그래서 희소성이 있고 한정판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제 거기에 뭐 디자인 비용 플러스 약간의 희소성 플러스 뭐 등등 브랜드가 그렇죠 하면 이제 그 정도. 근데 저는 이거보단 이게 낫다. 이건 좀 가볍잖아요. 네. 그래서 옆으로 밀 때나 그럴 때 꾹 누르고 있을 때 무게감이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밀린다는 느낌? 이게 눈쟁님 지금 쓰시는 키보드예요? 아니요 저는 다른 거 써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더 좋은 거요? 네. 더 비싸요 그러면? 네.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쓰는 거 150. 150? 진짜 최대한으로 네. 생각해. 리셀가네 80? 90? 아, 리셀가는 보통 더 올라가지 않나요? 희소성 있는 것들을. 아 그 리셀. 그렇죠 그렇죠. 키보드 또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200? 아 진짜 좀 많이 부르긴 했다. 응. 아니 250에서 300? 아니 250에서 300짜리? 와 근데 게임하는 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왜 250에 그거 사는 거야? 그 느낌이 키감이 좋아요. 저는 썼을 때 그 키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만져보고 싶네요. 덱도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덱에다가 레오폴드의 키캠만 바꿔서 쓰면 좋다고 덱, 생각해요. 덱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네 다 있어요. 저희 집에는 좋다 하는 키보드는 기성품 키보드는 그냥 다 있다고 보면 그럼 눈쟁이는 집을 한번 제가 체험 느낌으로다가 약간 지스타 가듯이. 와 이게 되네? 아 현타 온다 진짜. 저는 이거 끌어올려면은 이 아래 것까지 끌어와야 돼가지고 헤드 살짝 밀고 막 접고 막
아이 걸리는데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와... 아니 이러고 게임해야 되겠어 이거는. 이래도 키보드에 제약이 없대. 개쩔어. 너 이거 진짜 사라니까? 사면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조립 같은 거 꽤나 하잖아. 조금만 할 줄 알면 하는 다 하는 거야. 와 갖고 싶다. 아 이게 훨씬 더 끌리는 거죠? 아 키보드는 뭐 별거 아니죠 저. 키보드요? 근데 어차피 100만 원이라서 품도 안 나요. 아니 그냥 가격 아니, 딱 그냥, 생각하면은 지워져.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게 용납도 안 돼. 100만 원짜리 키보드가 응답 속도가 조금 더 느리다? 아 말이 안 돼. 진짜 미안한데 어. 형 그걸 느낄 수가 없어. 아 느껴지던데? 그럼 형은 빠진 거야. 딜레마에. 아니야 내가 먼저 느꼈어. 느끼고 얘기했어. 왜요? 아니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진짜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니 형 손가락이 힘이 없는 거야. 느끼냐 못 느끼냐 이거 유튜브 하나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아니 진짜 느낀다니 느낄 수 있다니까 인간이. 그건 나중에 이제 진짜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가리고 톡한 접촉 같은 걸리지 않는 거에 스트로크만 낮은 거랑 그치 그치 둘 중에? 어? 그래 빠른 게 뭐냐? 느낀 사람 100명 중에 한 명? 그게 나야. 근데 형은 아니야. 나 맞다니까. 그런 저거 하면 내가 몸이 둔해지는 듯한 기분이야. 아 근데 그런 건 없지 않았어. 아 그게 그거라고. 두난감은 느껴지는 거야. 왜 그걸 건... 못 느끼냐고. 그게 이거는 좀 난센돌이 족제비 느낌이라면은 저 키보드는 약간 우직한 곰 느낌이야. 그래 근데 그게 0.5mm 차이. 0.5mm 25% 차이. 이야 존나 많이 나네. 귀여워 그냥. 25% 차이잖아. Just cute. 나중에 한번 만들어 와야겠다. 아, 진짜 그걸로 우리 진짜 해가지고. 생긴 거는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충만 나는 걸로. 논란이야 이거. 논란이 바로 거. 느낄 수 있어. 진짜 플라시보야. 얘기해 주시니까. 아 얘기를 안 하고 했어. 안 했으면은 평생 몰랐어 느린 거.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이미 느끼니 이제 눈쟁님 100만 원짜리 키보드라니까 조금씩 상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한 거였단 말이야. 아 진짜. 100만 원짜리 키보드인데 인터넷에서는 300만 원에 팔리더라고. 이거 어디서 사요? 그거요? 필요하시면 이사할 때 저한테 말씀하세요. 오케이. 태준님도 이거 받은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이게 그것도 그게 더 빨라. 뭔가 순간적인 그 눌리는 아니, 속도가 그, 더 빨라. 데이터 상으로 빠른데 인간이 느끼기에는 느낀다니까 이거는? 느끼냐 못 느끼냐 이거 유튜브 하나 올리시면 안 돼?